바다를 사랑하는 씨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 씨입니다. 제안 씨 짝꿍입니다. 당신은 송현 씨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송현 씨라고 소개하셨죠? 그게 슬로건이니까요. 브랜드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버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지. 오늘은 짜잔. 일단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선 좋아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이 유튜브 좋아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싫어요가 눌려질 때마다 입이 대빨 튀어나옵니다. 우리한테 고정 싫어요가 있어. 근데 그분도 구독자인 것 같아. 왜냐면 알람 딱 울리자마자 와서 싫어요를 누르는 분이 있어. 싫어요를 누르기 위해 구독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보겠지? 사람 싫어하면 자꾸 보고 싶잖아. 정말? 싫어하면 자꾸 보고 싶어? 나는 안 보고 싶던데, 싫은 사람. 관심의 잘못된 방법이지. 어긋난 사람? 성현씨 필름. 오늘은 나이트 다이빙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지난번에 나이트 다이빙 질문이 Q&A에 있었는데 한마디 명언을 남기고 나이트 다이빙은 야식을 조심해라 라고 하고 저희가 넘어갔는데 나이트 다이빙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나이트 다이빙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간간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더 챙겨볼 수 있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나이트 다이빙이 주간 다이빙과 다른 점은 빛이 없다는 거죠. 자연광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쓰고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죠. 6화 원칙에 따라서 얘기해볼래? 언제? 밤에? 근데 보통은 완전 한밤중에 가진 않고 거의 일몰쯤 출발을 하잖아요. 물때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지. 물때도 그렇고 샵에서 그 비용을 받고 사실 자정 가까이 가면 더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바다가? 그 시간에 진행을 못하는 게 스태프들도 쉬어야 되고 그치, 퇴근해야 되니까 야간 전담 직원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조금 일찍 보통은 일몰 후 한 1시간? 세부 쪽 샵들은 보통 일몰 때쯤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맨날 밤 9시 하고 그런 거는 그거는 권력이지. 권력이었군요. 그것도 권력입니다. 성현 씨 필름. 그래서 이제 언제 했어요? 어디서는? 주간에 들어가 봤던 곳에서. 근데 보통은 샵들이 하우스 리프라고 해서 자기들이랑 좀 가까운 데서 많이 진행하죠. 그렇죠. 물론 어떤 나이트 다이빙에서 뭔가 특정한 게 나오는 데면 또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리프 지역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밤에 배를 띄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고 그래서 환경이 가능한 곳은 비치 다이빙 비율이 높고 배를 띄워서 가는 곳도 있는데 가까운 데로 가죠, 되게. 6화 원칙으로 계속해요? 아니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장비가 라이트가 생기는 거죠. 네. 물론 저는 주간에도 라이트를 반드시 소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만 밤에는 꼭 소지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 라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샵에서 대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난 그래. 한번 켜보고 나오면 가는데 이게 배터리가 언제 방전될지 몰라가지고 좀 이게 완충이 돼 있나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제 고향 시올스 다이브 같은 경우엔 항상 배터리가 완충돼 있어요. 그래서 야간 들어가기 전에 그 당직 직원이 와가지고 완충된 배터리로 항상 갈아서 끼워줍니다. 제가 나이트 다이빙을 갈 때는 저는 말했듯이 포켓주의자이기 때문에 사람 수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많은 백업 라이트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저도 주라이트 하나만 있는 거 말고 백업으로 하나를 챙기는 걸 권장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카메라 쌍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또 보조라이트가 있고 성현씨 필름. 안 보이다 보니까 버디나 팀 간의 거리를 조금 더 주간보다 좁힐 필요가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엄청나게 학생들이 더 따라 붙습니다. 무서우니까 좀 겁이 나니까 굉장히 가까워지긴 해요. 버디 간의 거리를 주간이든 야간이든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리발 있는 힘껏 두어 번 정도 찼을 때 내 버디를 이렇게 낚아칠 수 있는 거리는 보통은 두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호흡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재수 없어가지고 호흡을 다 뱉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아마 5초 이낼 거예요. 호흡이 다 나갔을 때 뭔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뭐 한 두 번 툭툭 차서 빨리 뺏어 물 수 있는 거리? 사실 잘 안 지켜지지. 그래서 나이트 다이빙을 할 때 그런 바위 틈 사이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친구들을 발견하는 게 되게 재밌어서 처음에는 막 쫓아다니다가 자기 혼자 심취해서 보다가 보면 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 막 이렇게 라이트 비추면서 찾으면 안 보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자기 라이트를 손으로 가려보면 어디선가 빛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방향이 우리 팀 있는 방향이라서 그게 팁이에요. 오히려 내 라이트를 가려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빛을 따라가라. 와, 갔는데 사람이야. 갔는데 우리 팀이 아니야. 그러면요? 그 팀 따라서 다이빙을 끝내야지. 있어? 경험? 없어요. 그리고 나이트 다이빙을 하는 이유는 낮과 밤의 생물군이 완전히 바뀌는 게 또 재미잖아요. 같은 포인트라고 해도 주로 어떤 친구들이 밤에 많이 움직이죠? 사람 사는 세상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밤에는 되게 나쁜 놈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외. 우리나라는 24시간 나라니까. 그래도 나쁜 놈들이 월등하게 많지. 그치. 어두울 때 어쨌든 범죄율이 밝을 때보단 높은 게 맞으니까. 좀 독하고 공격적이고 배고프고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 다이빙엔 독이 있고 독이 세고 폭력적인 애들 엄청 막. 왜 애들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죠? 귀요미도 있잖아요. 풀 잘라다가 입에 발라서 등에 꽂고 그런 애도 있는데. 폭력적이지. 산호 입장에서는 엄청 폭력적이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야간은 엄청나게 역동적인 바다예요. 맞아. 그 세계가 조금 작을 뿐이지 그 작은 세계 안에서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지느러미 있는 애들은 좀 둥둥 떠서 작어 있어서 움직임이 많이 없고 갑각류, 개나 새우나 그런 친구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걔들은 밤에 노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성계도 많아져서 중성부력을 잘 못 지키는 분들은 좀 필수로 중성부력 훈련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땅에 잘못 닿았다가 뭐 이런데 무릎 같은데 또 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손으로 함부로 짚어도 안 되고 중성부력은 늘 1번으로 연습을 하고 바다에 가셔야죠. 라이언 피쉬들이 월등히 많아집니다, 밤에. 원래 굴 속에 있다가 다 나와요. 사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물고기 자는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해보지. 얘 자는지 안 자는지 막 이렇게 막 물살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이렇게 자고 있지. 귀여운 것 같아. 특히 나비 고기들? 카디날 피쉬 이런 종류 애들도 눈이 엄청 예쁘게 크게 뜨고 자잖아. 솔저류들도 그렇고. 성현 CPLM. 그리고 뭘 또 조심해야 될까요? 공기 관리 잘해야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게이지를 좀 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게이지가 이렇게 라이트를 비추면 형광으로 빛나게 돼 있죠. 게이지 판넬이 형광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빛을 받으면 적정 시간 동안에는 형광색으로 빛나서 내가 따로 라이트를 비추지 않아도 보입니다. 한 10초, 20초? 그리고 뭐 팀 인솔하는 강사님이나 가이드가 사전에 얘기를 하겠지만 라이트는 주관만큼의 깊은 심도를 타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훨씬 더 얕은 수심에서 훨씬 재밌고 많은 생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깊이 내려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얕은 수심에서 왜요? 응? 왜 웃어요? 반대예요? 아니 얕은 데가 더 재밌어요. 나는 깊은 데 좋아해서 생각나서 그랬어. 나이트 때도? 응. 아, 그치. 옛날에 송현이한테 처음 보내준 실러봅니다 하는 영상이 55m였어요 야간. 근데 그건 뭘 보러 간 거예요? 아니죠? 그냥 대심도로 탈러 간 거죠? 아니에요. 야간 팁엔 뭐가 있을까 하고 가본 거예요. 결론은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위에서 노세요. 성현 CPLM. 나이트에 가면 형광 물고기나 형광 물질을 볼 수 있냐 이거를 질문해 주셨었는데 그거는 여러분 블루라이트를 비추면 엄청 빛나거든요. 이거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 있는 라이트예요. 저는 옛날에 bangood.com이라는 사이트에 샀는데 이게 알리발 라이트로 되게 유명한 애였다는 걸 나중에 영상 올리고 알게 됐어요. 얘는 두 개에 10만 원대에도 살 수 있는 애인데 저희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쵸? 이게 약간 복불복이라서 뽑기에 실패하신 분들은 막 금방 침수되고 막 발열도 심하고 그런데 아무튼 저희는 잘 쓰고 있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 라이트가 있고 레드 라이트랑 블루 라이트도 있거든요. 이게 블루 라이트거든요.
우와. 근데 이 블루라이트를 비추면 형광색으로 보여요. 파란 형광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초록색 형광으로 찍고 싶으시면 카메라 렌즈 앞에 옐로우 필터를 끼고 저 블루라이트를 쬐서 찍으면 제가 지금 카드로 올려드리는 그 영상 같은 형광 영상 찍으실 수 있거든요. 블루라이트로 쭉 따라다니는 다이빙도 저는 재미가 있었어요. 성현 CPLM. 또 뭐 얘기해?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 이렇게 하고 보는 거 있잖아. 블랑크톤? 저는 오픈워터 개방수업 다 끝내고 나서 그 오픈워터 투어에서 나이트 다이빙을 처음 해봤었는데 사실 저도 그때 두려웠던 것 같긴 해요. 좀 어두워지니까. 근데 가기 전에 브리핑을 하죠. 만약에 가서 어디 바닥에 모래바닥에 다 꿇어 앉아 한 다음에 라이트 다 꺼 하면은 다 같이 끌 거야. 그때 막 이렇게 손 하면은 플랑크톤이 막 반짝반짝해. 그래서 이제 설명만 듣고 갔었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엄청 좋았어요.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반딧불이가 막 완전 암흑인데 이걸 딱 껐을 때 그러면 좀 솔직히 두렵거든요. 근데 그때 막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플랑크톤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별처럼 불꽃처럼 반딧불처럼 반짝거리는 게 저한테는 되게 아름다운 기억이었습니다. 소녀네. 소녀라고. 그리고 저는 나이트 다이빙의 묘미는 딱 마치고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다이빙을 가는 지역들은 굉장히 자연이 깨끗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저 배에서 딱 보면 밤하늘에 막 쏟아질 것 같은 별,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밤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라파스쿠아에 처음 갔을 때 나이트 다이빙을 하고 왔는데 배 위에서 본 그 밤하늘이 너무 예뻐서 나랑 같이 나이트 다이빙을 하고 배에 누워서 함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고 싶다 라고 로그북에 적어놨는데 글쎄 뭐든 소원은 적어놔야 돼. 나였네? 저희는 봤습니다, 별 누워가지고. 왜냐하면 권력자의 배를 탔기 때문에 마음대로 배 세워가지고 한참 누워있다가 들어왔죠, 야간에.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 배에. 보트맨하고 크루 한 명하고 손님이 저희 둘밖에 없었어가지고 정말로 그 누워가지고 봤는데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물속에 또 조심할 거? 라이트 상대방한테 비추지 마세요.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 촬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직진형 라이트 비추는 것도 실례되는 일이에요. 맞아요. 촬영을 하루 종일 하면 그것도 비매너인데 뭐지? 뭐가 보고 싶지? 하고 어차피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라이트를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사진이나 영상 찍다가 되게 당황할 거야 아마. 왜냐면 거기에 맞는 세팅으로 라이트를 이미 쏘고 있는데 거기 직진형이 들어오면 이제 노출이 다 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비치지 말라는 게 되게 중요한 팁인데 사람 눈에 직접적으로 비추면 앞에 이제 완전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순간. 그러니까 뭔가 신호를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나이트 때는 그렇게 신호 많이 하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서 OK를 표시하고 가로로 이렇게 그으면 이제 뭔가 안 좋다는 뜻인데 이거를 눈에다가 대고 신호를 하면 힘들죠. 라이트 신호는 항상 빛이 닿는 거리면 그 사람 눈앞에다가 그려주고 그 사람 눈앞에다가 그려주고 그리고 정말 멀리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주로 눈 쪽에는 뒤돌아서 있어서 안 보일 때쯤에 눈 위치에 이렇게 썼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이트 때 어차피 돈을 내고 하는 거니까 돈 낸 만큼 뭔가 본전을 치고 싶으면 가이드 옆에 바짝 붙고 주변에 엄청 큰 카메라 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찍고 있을 때 이렇게 곁으로 보면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곁으로 왔다가 이렇게 치고 부르지 마세요. 되게 예민해요. 몰래 땡크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돼. 뭐 이거는 초보자들 많은 건데 홍제 불가능하게 떴을 때 나이트라서 딱 올라왔는데 하늘도 까맣고 바다도 까매. 그거는 무서운 상황인데? 일단 하늘은 까맣고 바다는 환해. 수심이 5m 이내면 그냥 빨리 내려가서 따라 붙고 멘탈이 가능하면 조금 무섭다. 다시 내려가기 무섭다. 그러면 수면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는 여러분들이 나이트 다이빙 갑시다 할 때 켜가지고 자 끝났습니다 라이트 주세요 할 때 끄는 거예요. 그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켜놓는 거고 아까 소민 네가 얘기한 거 배가 이렇게 만약에 누가 떠가지고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보트 텐더가 이렇게 올 거예요. 구하러 구하는 게 아니라 데리러지 데리러 올 거예요. 데리러 올 때 보트가 온다고 보트 쪽으로 또 막 라이트 이렇게 쏘면 보트맨 애들 시야가 가려버리면 위험하거든요. 그것도 주의하고 수면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쪽이 환해지거든요. 환해지니까 이렇게 비추고 있던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던지 고개 힘을 빼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아, 보트 다이빙 하는 사람들은 보트가 도크에 닿기 전까지는 부츠 벗지 마세요. 많이 미끄러져서 다칩니다. 야식을 주의하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였죠? 나이트 다이빙이 주는 뭔가가 주간에 잠깐 한 탱크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을 주는 것 같아. 아니, 좋은 경험이라고 얘기하면 그렇나? 뭔가 좀 더 가슴 벅찬 그렇지. 순간을 마주할 기회가 더 자주 오죠. 뭔가 성취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학생들이 낭만적이잖아요. 정말 내가 낮에 못 보던 생물들 다 봤지? 뭐 아까 플랑크톤 쇼까지 봤지? 그리고 수면에 올랐는데 바다는 잔잔한데 저 멀리 육지에서는 그 리조트들 불빛이 아련하게 빛나고 있지? 거기서 와 재밌다 그러고 하늘을 딱 봤는데 별이 쏟아질 것 같지? 그리고 강산호는 들어가서 우리 맥주 한잔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이나 봅시다 그러지? 그냥 죽는 거야.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술도 잘 들어가고. 다음날 오전 다이빙 못하나요? 아니 보통 저는 투어 가면 저희는 야간을 매일 해요. 야간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저는 투어 마지막 날 보통 잡는 편이에요. 야간은. 그러니까 투어 마지막까지 그날 동안 여러 번 그 포인트를 들어갈 거 아니야.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좀 좋아하는데 저는 되게 포인트 설명 디테일하게 잡아줘요. 난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 그림 그려서 강사님 그림 잘 그리시네요. 그 말 듣는 것도 좋고. 실제로 좀 잘 그리는 것 같아. 강사님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성현 CPLM. 그리고 야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이만큼 돌아다녀야지 볼 수 있는 그 바닷속 삶들이 야간 다이빙에는 이만큼 사이트에서 다 이루어져요. 희노애락, 약육강식, 배신. 혹시 뭐 이런 지형이나 이런 거 밑에서 뭐가 나온다 이런 꿀팁 있어요? 여러분들 야간 다이빙할 때 라이트를 월이나 아니면 암석 산호 같은 데를 이렇게 비출 때 정말 레이저 포인트로 쏜 것 같은 작은 빛들이 있어요. 그게 새우 눈이거든요. 새우 눈인데 걔를 비추면서 가버리면 새우들은 빛을 싫어하니까 싹 숨어버려요. 한번 보고 아 저기 새우였구나 그러고 어느 정도 가까이 가서 빨리 비춰서 빨리 봐야 됩니다. 싹 사라지니까. 제가 찍을 때 그래요. 항상 저는 새우 저쪽에 새우가 있구나 그러고 라이트는 딴 쪽으로 쏘고 간 보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빨리 찍고. 자 오늘은 나이트 다이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혹시 나이트 다이빙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나는 이런 재밌는 나이트 다이빙 경험이 있지 하는 분들 또 댓글로 수다수다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다음에 뭐해? 다음에 미리 정하면 그거에 갇혀서 힘들다면서요. 그러면 안 알려주지롱. 그래, 이런 거 좋다니까 나는. 이런 거?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재밌게 네. 보셨죠?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좋았어요.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셋. 송현이는 그래도 막 피사체 찾아서 잘 다니거든요. 저는 진짜 움직이는 거 싫어해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편이지 그냥. 오빠가 없어져가지고 몇번 찾았는데요 제가. 어? 오빠 사라지셔가지고요. 그건 네가 자꾸 저쪽으로 가서 그런 거지. 아, 언니 진행 방향에서 더 멀리 가 계셨는데요. 아, 강사님인데 뭐. 근데 응? 그 물어봤잖아. 다음날 오전 되면 못하나요? 했더니 뭐 저는 투어 가면 하고 저희는 나이트를 맨날 하거든요. 아 네. 맞다.